김주희입니다. 오늘 겹쳐 그리는 작업을 하고요. 이렇게 그림을 한 장 아니라 두 장, 세 장 정도를 찍어 사진을 찍어서 그걸 겹쳐서 이제 겹쳐진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을 합니다. 한 장을 그냥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두세 장 겹쳐 그리는 이유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나 추억을 이제 사진으로 담은 다음에 그 여러 장 사진을 이제 겹쳐서 그리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좀 아로새기는 그런 뜻으로 겹쳐 그리고요. 이번 전시가 소품점인데 휴식과 좀 자연에 어울리는 작품을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공모했을 때 새 작품을 좀 선정해 보았습니다. 전 이 작품은 강동 생태공원에 있는 숲의 모습을 두 장 오버랩한 작품인데요. 제목은 가지라는 작품이고요. 보시면 나뭇가지가 좀 겹쳐져 있는 걸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. 제가 상일동에 사는데 거의 굉장히 생태공원과 가까워서 마음에 좀 고민이 있거나 어지러울 때 주고 가는 장소거든요. 거기 가서 이제 자연을 보면 좀 치유를 받고 힐링되는 기분이 들어서 그 강동 생태공원을 그린 작품이 대작 한 100호짜리로 가을을 겹쳐 그린 것도 있고 뭐 겨울을 겹쳐 그린 것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작품은 가을, 늦가을을 겹쳐 그린 작품으로 이제 조그만 부분적인 부분을 뽑아서 가지에 좀 연약하지만 좀 아름다운 모습을 좀 겹쳐서 그려보았어요. 그리고 이 작품 두 개는 시리즈 작품인데 열기구라는 작품이에요.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랑 같이 놀이동산을 자주 다녀요. 그 여기 장소는 에버랜드고요. 그 에버랜드에 이렇게 열기구 조형물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장미축제할 기간이었는데 그때 그 장면을 한 이 작품 두 장, 이 작품 한 두 장을 겹쳐서 그린 작품입니다. 그래서 물감을 좀 많이 올려서 이런 작품을 좀 옆에서 보시면 물감이 좀 튀어나온 맛대를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와 행복했던 시간이나 추억 같은 거 그리고 즐거움을 좀 담아서 제작했습니다. 많이 와서 관람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